예, 바이든의 첫 군사 작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리아에서의 군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도 이번 조치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You are the center of all that I intend to do. You are the heart of it. We're going to rebuild our alliances. We're going to re-engage the world. You've just demonstrated incredible professionalism, resiliency, focus.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군사작전이 정확히 어디를 목표로 한 건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불개입주의를 해서 사실상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군들 철수를 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최근에 이란이 지원하는 이제 시리아 내에 반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를 로켓포 공격을 했어요. 예. 그 공격에 따라서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미군 한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고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전격 공습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아마 신호로 보여집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는 응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외교 정책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즉 그동안 클린턴 정부가 불개입주의를 통해서 결국 이제 주한미군들 예.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즉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바이든 정부의 첫 대외 군사 활동, 군사 조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도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보복이 가해진다는 메시지다. 이런 기류도 많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볼게요. 손석 국장. 이게 결국은 공격하면 보복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북한에게도 군사 옵션 경고가 되니까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해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의 공격은 어쨌든 현재 핵 협상과 관련해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쪽에서는 먼저 규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먼저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서 어쨌든 동맹을 중시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공격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먼저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반드시 비례해서 우리도 공격을 한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지금 뭐 이란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이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처럼 뭐 도발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큰 차원의 메시지를 북한에 준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셈법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외교에 의한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처럼 막 도발하면 그거 달리기 위해서 또 협상하고 이런 식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소극장 짧게 하나 더 준비된 시간이 20초 남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북한으로서 셈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도 뭔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맞대응을 하려면 이번에 첫 번째 군사 조치로도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아마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외교적인 채널을 어떻게 하면 미국 쪽과 개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첫 군사 조치 얘기 의미심장했던 행동들까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